자, 뜻밖의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아주 유명한 영어 배우를 만났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홍콩 공항에 손님을 모시고 이제 배웅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 손님을 보내드리고 출국장에서 돌아서 나오는데 저 멀리에서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위아래로 하얀색 추리닝을 입었습니다. 딱 붙은 추리닝입니다. 딱 봐도 희한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일수 가방 하나를 어깨에 탁 걸치고 이렇게 걸어옵니다.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웃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잠시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이 출국장에 나타나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많은 사진 기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 사진을 찍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을 둘러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누구지?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온 기억을 더듬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내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하다하다 마침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 한국에서도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영화 배우였습니다. 주성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네. 주성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계신 분입니다. 딱 봐도 그 사람 복장도 자체도 되게 희한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못 알아보는 내가 이상했던 것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싹 지나쳤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가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일생 일대 가장 큰 일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는 일생 동안 일평생 좌절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의 그 자체가 전과 후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표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만났던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은 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가 고등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성경 읽기를 같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데 복음서를 다 읽기로 작정을 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친구입니다. 예배 시간을 절대 지각하는 일이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성경은 왜 반복된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는 겁니까? 한 번도 복음서를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것 같지만 그 복음서를 쓴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가 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구술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이 복음서를 써놓고 있다.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요한이 이 복음서를 왜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에 자기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을 보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책을 기록하되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몇 가지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이심을 내가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래된 38년 된 병을 고치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요한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일곱 가지 기적 중에서 세 번째 기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를 다 뒤져보면 막 약 35번, 35가지 정도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요한이 주목했던 것은 일곱 가지 기적이었습니다. 그 일곱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 표적 가운데 그 표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그가 이 표적을 일으켰는가 이것을 보여주셨는가를 그것을 가르쳐주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모든 사람은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은 이 일곱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 번째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 이 세 번째 이적과 표적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그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 요한은 이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그가 그 38년 된 병자가 꼭 알아야만 했던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요한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요한이 밝히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세 번째 이 기적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블레싱 코리아를 앞둔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만났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비와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지금 예수께서 계신 곳은 예루살렘의 양의 문 밖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5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히브리어의 베데스다라는 이 지명 연못을 가리키는 이 지명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이 연못의 위치는 양의 문 앞 이렇게 양의 문 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어떤 문들은 그 문의 용도에 맞춰서 그 문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문은 양의 문. 양의 문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 양과 가축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24시간 개방되어져 있으며 늘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은 양의 연못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 지방에서 제물인 양이나 가축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연못에서 깨끗이 씻고 잘 준비되어져서 자기 깨끗한 상태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서는 일반 평민이나 병자나 가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문도 있었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은 특권층들이 들어가는 그런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돈을 지불해서 세금을 내고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원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에 세금을 다 내야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도 성전에 세금을 내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결국 어떤 문들은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모입니까? 양들이 다니는 양의 문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 앞의 풍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래서 그 양문 앞의 풍경은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에 지쳐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앞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그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설입니다. 어떤 성경에도 이것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전설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성전의 제사를 통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람들은 죄와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공식적인 제사, 제도화되고 형식된 이 제사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미신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미신적인 어떤 행위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동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구원하고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의 제사에 드릴 그 재물을 살 돈도 없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그 돈도 없는 사람들,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상식도 없습니다. 이성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소문과 풍문으로 풍문에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가냘픈 소망이 마치 신앙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비와 은혜가 없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엔 자비와 은혜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가는 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들어 그 물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그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어디에도 자비와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 38년 동안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중증 환자들은 일평생 기다려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엔 자비와 은혜가 없는 겁니다. 자비와 은혜를 소망해서 그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언젠가 나에게 베풀어질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그림자도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알고 보니 은혜와 자비가 없는 그러한 참혹한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는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를 통해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었고 이런 미신적인 어떤 이 구원을 통해서도 그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년 동안 묶여져 있는 좌절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나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 인생의 막다른 마지막 골목길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38년 동안 구원을 갈망했던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니. 그리고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38년간 은혜와 자비 가운데 소외됐던 한 사람, 그 은혜와 자비가 없어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자비이시며 은혜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만나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연약함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가 채우실 것입니다. 그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38년 된 병자가 만나야 했던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은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절기를 지키는 기간입니다. 그 절기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절기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절기를 맞아서 온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 된 사람이 다시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며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그 제사의 참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된 모습입니다. 죄의 용서와 속죄가 그런데 일어나며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바로 제사가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구원이 없었습니다. 속죄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전 광장에서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팔리고 거래되는 곳입니다. 돈이 오고 갑니다. 굳이 고향에서부터 제사의 제물을 사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성전에도 들어가고 제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는 수많은 금전 거래가 오고 갑니다. 제물이 오고 갑니다. 환전을 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냅니다. 십일조를 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구원이 돈 거래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전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스스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 금전적인 어떤 것으로 부유한 자가 금전을 가지고 구원을 사고파는 이 거래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따끔하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이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에 계십니다. 그가 직접 양의 문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양의 문은 양의 문의 용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물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양의 문을 통해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의 문으로 성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제사를 받으셔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갖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믿는 믿음만이 그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와 은혜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텅 비었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은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비와 은혜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경쟁하며 쟁취해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만이 그것이 이루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능력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꼭 맞는 장소였고 예수님이 자비와 은혜의 근원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이 표적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와 은혜의 근본이시며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 이 세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그러한 큰 은혜와 그 구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어디서 왔으며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을 날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걷게 한 그가 누구이시냐? 그는 자기를 걷게 한 그이가 누구이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블레싱 코리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우리는 농촌의 교회를 섬기고 도움의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표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38년 된 병자가 그의 병이 치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블레싱 코리아는 우리가 넉넉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와 은혜의 근원이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방편으로 삼는 우리 믿음의 증거된 사역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38년 된 병자는 치유함을 입었지만 그 치유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한 축복이 임했는지, 내가 만난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블레싱 코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표적과 많은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쏟아 부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이 표적 가운데 행할 놀라운 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38년 된 병자와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비와 근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파수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울려 퍼질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이 일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받으신 분이시며 모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만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파주 땅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확신한 그 믿음으로 이 일들을 준비해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의 자루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질병에서 치유를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상처를 깨끗게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분단된 이 조국을 하나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이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를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할 유일한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블레싱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